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지금 땡땡 업계는 가을 맞이 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물론 밖에는 아직도 굉장히 무덥지만 분명히 뭐 태풍이 오기 전보다는 날씨가 약간 누그러들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 조금 있으면 찾아올 텐데 어떤 업계가 가을 맞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사님? 네, 저기 땡땡은 이제 의류. 라고 의류. 이제 예, 아, 우리 업계 네. 패션 업계라고 패션. 보면 되는데 네. 앞에서 소장님도 이제 뭐 땡땡 하셔서 제가 땡땡 하는데 소장님 땡땡 하셔서 저도 뭐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지수가 좀 양 시장이 좀 주춤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섹터 중에 한 개죠. 의류 업계가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감성 코퍼레이션,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은 최근에 좀 신고가를 보이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이와는 같은 섹터지만 뭐 한샘, LF 등은 좀 바닥에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실적이 되냐 안 되냐 가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보면은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128% 증가했고요. 반면에 바닥권에 있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78.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쪽, 그러니까 뭐 미국과 국내에서 이제 의류 재고가 좀 감소 중에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부분이 뭐 이어진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션 업계가 지금 참 한창 뭐 가을 맞이 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 팔리지 않은 재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클리어런스라고 하고 이제 가을과 겨울의 상품을 앞당겨서 판매하는 역시즌.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이제 역시즌 이제 이중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과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중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참 지금 시점이 중요한 분기, 중요한 시점, 뭐 변곡점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향후에 이제 지금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모습이 나오려면 이제 판매를 위한 재고 확보, 리스타킹 그런 수주가 확인되면 금상첨화겠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섹터에서 뭐 수출 지표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이렉트로 알긴 어렵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뭔가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시그널도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급도 꾸준히 지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 의류 쪽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다.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종목은 최근에 올라와서 좀 고가권에 있고 한 네. 종목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고가권에 있는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네. 한세실업 오늘도 아래꼬리 달면서 뭐 보합 전후에서 흐름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20% 감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 4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추정치가 400억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나 한세실업도 해외 쪽이 중요한데 베트남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9개 국가에 22개 법인 또 10개 사무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베트남에 무려 10개 법인이 있으니까 한세실업이 굉장히 베트남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 3년간에 베트남 법인에 투자한 금액이 한 2,40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친환경 생산이 중요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베트남 쪽에 집중하고 있는 점 계속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세실업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수익성을 챙겼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의류 벤더 업계에서 최초로 버추얼 디자인 전담팀을 설립을 했는데
이게 배경 절감 효과랑 이제 뭐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회사에서는 2025년까지 실물 샘플의 80% 이상을 3D로 대체할 계획인 점은 뭐 단기적인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요인인 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급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4월부터 기관이 어제까지 463억 원 매수하고 있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된 수급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FNF입니다. FNF요? 네. 한세실업과 달리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워낙 눈높이가 높았고 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뭐 한 6월부터 매도를 했던 기관의 수급도 이제 주가에 부담이 됐었는데 다시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 점 긍정적인데 2분기 매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9.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5.9% 증가해서 1,101억 원,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도 살펴볼 수 있는데 2분기 중급법인 매출 1,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급법인도 뭐 나쁘지 않은 거 확인이 됐고 올해 중국 내 MLB 매장을 1,150개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2분기까지 960개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증가했는데 여기서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MLB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 근데 그 MLB만으로 전체 실적을 리드하고 끌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다변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중요한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신규 브랜드 런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듀베티카 그리고 수프라 이 두 개의 브랜드를 중국에 진출시킬 건데 듀베티카 같은 경우는 이제 몽클레어 CEO가 설립한 이제 브랜드인데 2019년에 국내에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또 소비라는 게 또 양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초까지 듀베티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내년 초까지 한 매장 23개 또 이제 스트릿 브랜드 수프라 매장 같은 경우에는 25개까지 중국에 오픈할 계획이어서 아 MLB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FNF 최근에 보시면은 그동안 좀 꾸준히 하락하던 이제 기관이 7월 말부터 들어온 점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한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온 종목과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 하나씩 패션, 의류 쪽에서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가을 맞이를 하고 있는 이 패션 업계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키워드 반 소장님께도 공유해드렸는데 반정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먼저 이제 이사님께서 좋은 종목들을 다 소개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코엘 패션을 좀 가져왔고요. 코엘 패션이요? 이 코엘 패션의 경우에도 그 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올해 2분기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이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그 기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출시하는 그 슈퍼 드라이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붙여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이 있다면 전기차 부품도 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달에 전자와 패션에 대해서 그 인적 분할을 좀 진행을 했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신설 법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패션 분야는 사실상 내년 내년 2월 2일에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일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코엘 패션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뭐 봤을 때도 지금 우상향 추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한 목표가를 대략 한 5,400원대를 좀 지정해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